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2차 시험 준비 너무 어려우시죠? 자, 이제 어렵게 유아이명 1차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어떻게 하셔든지 무슨 수가 있어도 2차 합격하셔야죠. 자,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뭐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시든 안 돼 있으시든 다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든 지선쌤에게 오시면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15년 이상 대학 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학과장이었고, 뭐 단설, 병설, 장학위원, 그 다음에 단설, 병설에서, 그 이제 장학사들이나, 시청,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이나, 단설, 병설, 뭐, 원감, 원장들이나, 그 다음에 주임교사들, 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저한테 수업이나 이런 이론들 많이 배워가셨고, 그쵸? 그리고 제가 실제로, 컨설팅이나 뭐, 이렇게 수업에 관한 위원들,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전에 다른 데서 이제 수업 컨설팅을 받아보신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핵심적인 걸 찔러서, 또 제가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풀 채점 출제, 뭐, 요런 거하고 관련된 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제 눈에, 선생님들 수업이 눈에 걸리면 전부 감점 요소입니다. 제 눈에 선생님들 수업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드리는 채점보다 실제 시험에서 점수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저한테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선생님들은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뭐 저의 실전 모의고사 보고 합격하신 분들 많고요. 재작년에도 많고요. 관련 동영상들, 실제 합격생들이 나오는 동영상들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은 요 수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선생님들, 우리 2차 시험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 생각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 떨지 않으려면, 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실제와 똑같이 연습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실제와 똑같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와 똑같이 연습하시는 그런 기회를 지선쌤이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 2회차는 과정한 수업 실현, 수업과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면접 지역별 시책, 요건데, 자, 요 실전 모고는 줌으로 대체로 이제 진행을 하고, 학원에 와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저하고 개별적으로 약속 정하셔가지고, 학원에 와서 해보실 수도 있는데, 요줌 실전 모고는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선생님들 원하시는 만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응시하실 때마다 문제는 다른 문제가 나가고, 여기 문제들은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 문제로 연습하셔야 의미 있어요.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최소한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들, 나는 여기 공부했는데 저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1차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는 대학교 수준 출제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반인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은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이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2차는 2차도 대학교 수준이 전부 출제하고 루브릭, 그죠? 루브릭이 뭐죠? 채점 기준표 이런 것들 전부 대학교 수준이 제시해요. 하지만 이제 수업을 보는 거는 다른 분들도 와서 전문가들이 보지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루브릭, 출제 기준표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대학교 수준제를 하는 일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연습을 하시면은 일단 여기 수업도 지역별로 다 똑같이 해드려요. 자, 선생님들 지역에 따라서 구상 시간, 실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지역 맞춤으로 해드리고, 문제도 정말 현장적인 그런 문제, 진짜 시험 문제하고 연결성이 있는. 그 다음에 매년 해년마다 문제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그 난이도에 맞게끔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내드리고, 제가 그리고 짚어드려요. 뭐가 잘못됐는지 채점. 요거는 실전 모고는 채점표 드립니다. 채점표. 실제로 점수,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알수 있고요. 채점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평, 요걸 좀 드려요. 요건 이제 개인 지도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 줌 실전 모고는 채점하고 총평, 요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내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러실 때 요 실전목을 좀 응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경험,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자꾸 만나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그것이 합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기회를 얻으셨는데 지선쌤하고 공부하시면 정말 선생님들 합격의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자, 지선쌤과 함께 실전모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실전모고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